자, 그럼 이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신통할 탈행열차,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통할 탈행열차 출발합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신통할 탄핵열차는 서울의 소리 신통할 설문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어제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의 이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고작 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1%, 국민 투표가 90%나 됐습니다. 이 또 설문에 남긴 댓글들을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엊그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재판 결과에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이 국민 투표로 탄핵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먼저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헌재 기능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제 제외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더라도 과반으로는 좀 다소 부족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헌재 기능은 상당 부분 국회나 대법원에서 처리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저 설문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중요한 결정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만약 이 윤석열이 그럴리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사임을 하거나 탄핵이 되면 60일 내로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4년 중임 개헌이나 대통령 선출 시기 이 총선에 맞추는 것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선을 총선과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뭐 당장 사임을 하면 60일 내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개헌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임기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근데 뭐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뭐 탄핵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탄핵은 아무래도 발의부터 이제 헌재 결정까지 시간이 이제 그렇죠. 상당히 네.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개헌을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로 사실 이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실 이제 헌법이라는 걸 지금 뭐 좀 수십 년째 지금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도 국민이 필요하면 그때 흔히 얘기하는 연성 헌법이라고 하는 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개헌이 이제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개헌안은 아무래도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서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막상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 해도 지난 이 박근혜 탄핵 직후 대선과 같이 민주당이 압승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탄핵이 이르는 과정이 어땠느냐가 그 이제 선거 분위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윤석열, 김건희 무슨 네. 방어에만 국민의힘이 이제 급급한다면 뭐 그 선거 결과는 뭐 지난 대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수 진영이 본인들의 과오와 네.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바탕에서 이제 선거에 임하면 오히려 또 진보 진영이 또 분열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언론에서는 차기 지도자 이 지지도 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항상 뭐 35%에서 40%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뭐 한동훈이 그보다 뭐 10%에서 15% 정도 뒤지는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뭐 조국, 이준석, 뭐 원희룡, 오세훈 그리고 나경원 등등이 뭐 5%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만약 내일 당장이요 대통령 선거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물론 만약이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이제 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큰 선거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1대1 구도라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한 5.4% 센트포인트 정도 앞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은 이제 투표율이 총선보다 한 10% 그렇죠. 네.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분열해서 다자가 구도가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핵 이후라도 선거는 박빙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뭐 사람들 뭐 입방아에 여러모로 얘기가 좀 왈가왈부하긴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랑 같은 생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 대선 정국이면 아무튼 어느 쪽에 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5월 24일, 5일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ARS로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에 관한 네. 각 당 지지층의 이제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86%가 찬성을 했고 그렇죠. 네. 조국 혁신당은 80.8%였습니다. 찬성이. 혁신당에서도?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7.7%. 반대가 88.9%입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은 찬성이 28.7, 반대는 69.7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는 찬성 30.6, 반대가 69.4. 그러니까 반대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볼 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과의 연대 공감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그렇겠네요.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더라도 그 야권 단일화에 과연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경우도 이제 민주당 혼자 독자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대를 통해서 권력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선 윤석열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그 단일 대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군소정당에게 상임위에 이제 주요 상임위를 배정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나아가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석 이상인 경우 네. 준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만들어서 교섭단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안은 네. 당장에는 뭐 조국 그 혁신당이 수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반윤의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어려운 게 그 탈당해서 나가서 정당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럴 경우 사실 우리는 지금 8석만 있어도 탄핵이 가능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10석 정도로도 준교섭단체, 교섭단체 준하는 어떤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예, 분열을 촉진하는 결과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갈라치기를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사실 이제 좀 거리가 먼 정당과도 지금 힘을 합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사실 뭐 거의 이적 행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치국 마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벌써 대선 얘기를 하니까 뭐 흥분도 되고 심장도 좀 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겠지요. 이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을 향해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정치는 정치인이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34.8, 네. 국민의힘이 30.2, 4.6%포인트 차죠. 자, 이제 중도층만 살펴보면은 34대21로 좀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는 중도층 비중이 47%가 넘는데요.
사실 이제 무응답층을 설문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무응답이 중도층으로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4대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인데요. 네. 갤럽은 지난주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거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고요. 이념 편향을 제거한 자체 분석 결과가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37.4 대 33.3. 그래서 4.1%포인트 차이죠. 아까 미디어 토마토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은 대체로 민주당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네. 다음은 대통령 직무 평가입니다.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요. 네. 29.4 대 65.8입니다. 여기는 보수가 28.6이고 진보가 24.4. 보수가 조금 더 포함이 됐습니다. 네. 탄핵 지수로 보면 뭐 2.1 정도 됩니다.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시죠. 네. 이 갤럽은 조사가 없었고요. 리얼미터와 지금 여론조사 곳은 탄핵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리얼미터 1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수요일보다 금요일의 네. 수치가 이제 훨씬 많이 낮아졌거든요. 다음 주에는 하락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갤럽 네.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당시에 리얼미터 조사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리얼미터 이제 국정평가 긍정률이 31.5입니다. 이 수치는 당시에 10월 둘째 주 가 긍정이 31.4거든요. 예. 비슷한 예. 수치입니다. 2016년도랑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10월 셋째 주부터 긍정률이 30%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까지도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10월 셋째 주까지도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1% 앞서고 있거든요. 보시면 갤럽에 비해서 이제 탄핵 지수 폭이 좀 적습니다. 2.3, 3.9, 6.7. 사실 갤럽은 10월 넷째 주 5.3에서 11월 달에 25로 이렇게 대폭 올라갔거든요. 이게 전화 면접에 비해서 ARS는 그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완만하게 상대적으로 탄핵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갤럽은 15, 리얼미터는 20 이하로 떨어지면 네. 사실상 무너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탄핵 열차는 멈출 수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탄핵 열차의 연료는 윤석열 스스로가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유효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